안녕하세요. 이창옥의 I Love Africa 16번째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국제예수전도단, 아루샤에 위치한 선교 베이스캠프, 열방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탄자니아 선교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선 벽돌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선교 비전으로 충만한 베이스 캠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2005년에 찾아갔던 탄자니아의 국제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라 불리는 이곳은 아프리카에 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어 지도자 훈련을 받는 곳인데요. 마침 캠프 한켠에는 벽돌 만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독교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뉴 비전 아카데미 미션 스쿨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그 인격 형성과 또 전인격 교육을 해서 이 나라에 앞으로 장래에 그런 좋은 지도자로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그 뉴 비전 아카데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한 900명 정도 학교가 다 완성이 되면은 한 900명 정도 학생들을 수용할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이게 지금 3층 건물인데 이거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건물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한 1년 반 안에 이 건물을 꼭 짓고 싶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한 1억 정도가 좀 확보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한 3억 정도가 더 이 건물을 이제 하나 완성하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건물은 이제 3억 정도가 더 지금 네.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기독교 학교를 사실 전국의 도마다 우리가 세우고 싶어요. 네. 각 도마다. 네. 그래서 우리 탄자니아 사역의 중심지인 아루샤 선교 캠프 그리고 미션 스쿨. 모든 아프리카에 이런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진다는 생각에 뿌듯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다시 탄자니아를 찾아갔을 때 학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후원의 부족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을 따라 교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그 교실입니다. 교실은 지금 이 나라에 그 아주 30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지쳐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최재선 선교사님의 열정과 비전은 더욱 커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여기서 리더적 교육을 시키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인 거 한 가지 정도만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건지. 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30분 이상씩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 학교를 매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 그 아이들을 그 수련의 식으로 또 방학 때는 또 전체가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그런 기독교 마음으로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아웃리치 전도 여행도 가고 하여튼 지역사회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직접 삶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킬리만자로에 세워지고 있는 카피나 유치원. 스와힐리어로 방주란 뜻의 이 유치원은 어린아이들의 복음 전파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한 게 제가 좀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우리 바닥을 다 이렇게 공사하는데. 정말 탄탄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그럼 다 철근을. 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철장을 다 해. 여기는 모든 집이고 모든 게 다 철장을 이렇게 다 합니다. 다 건물마다. 건물마다 다 철 다 들어가 있어요. 창문에는 다. 직접 벽돌을 지어 건물을 만들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유치원. 저도 이곳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소서.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서 세우고 키워지게 도와주소서.
최재선 선교사님을 통해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기 위한 사역은 아루샤 이곳저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세 개 내진 네 군데를 지금 한 지역을 타겟을 하고 유치원을 좀 쫙쫙 삽니다. 저쪽 밑으로 오고 그래서 세 군데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지역 전체 아이들을 좀 꼭 제자를 다 삼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지역이 완전히 그런 예수님 제자화되는 그 역사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모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이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최재선 선교사님 원하시는 이곳이 광야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05년에 시작된 뉴비전 아카데미의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수차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고요. 아직도 미완성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물질로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이것 또한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죠. 이제 킬리만자로 지역에서 유치원과 고아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2003년에 지은 킬리만자로의 카피나 유치원. 최재선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서정옥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유치원입니다. 여기 97년도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오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유치원이 없고 유치원 교사 훈련학교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범 유치원을 놓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는 이 건물도 아니고 조금 이따 내려가시면 조그만 부엌 옆에 장소를 개조를 해서 아이들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셔서 아이들을 참 많이 오게 됐어요. 지금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40명밖에 못 받고 있어요. 서정옥 선교사님은 93년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홀로 아프리카에 건너와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하기에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걸 싫어했던 마사이의 부모들도 이젠 기독초등학교를 지어달라 할 만큼 변화된 것은 아마도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곳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참 많이 보람이 되죠. 근데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 행복해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감사하고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 오는 걸 좋아하냐면은 말라리아 걸려서 집에서는 좀 쉬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막 울어요. 오늘도 유치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안에 그런 기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님들 또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깊이 사랑하게 된 서정옥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현지 남성과 결혼해 가정까지 이루었고 둘째 아이를 잃은 아픔은 겪었지만 대신 더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세 명으로 시작된 고아원. 네마 세마네마입니다. 나의 자카리아. 자카리아입니다. 자카리아입니다. 나의는 바라. 바라카 세마 바라카입니다. 네.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에이즈 소녀 도리스. 저기 파란 원피스 입은 그 여자 이름이 도리스인데 얼마 전에 엄마가 아빠 말로는 말라리아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에이즈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계속 밥도 못 먹고 건강에 의심이 돼서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보균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 말고 세 명의 고아 아이들을 저희가 베이스에서 돌보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그 유치원 고아원 센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 부담감을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한 그 유치원 고아원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사망률 1위인 에이즈.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이 어린 영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차마 소리낼 수 없는 눈물이 제 마음에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맑은 눈망울에 도리스를 지켜주세요. 또한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들도 지켜주세요. 도리스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어제 저는 탄자니아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도리스가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돌봐주신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이즈로 수많은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과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죽기까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창옥의 I love Africa.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